자, 여러분. 자, 이제 미적분 한번 나가, 미적분 한번 풀어볼게요. 미적분. 9월 모평. 뭐, 쉬웠다, 어려웠다 함부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선택 과목은 기출 위주로 좀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나, 우린 미적분 선택자야. 미적분 선택자기 때문에 미적분은 내용 자체가 어려워. 쉽지 않아. 그치?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확통이나 기하 선택자들과 우리는 더 많이 좀 하셔야 돼. 공통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만 미적분 8문제 다 맞추려면 사실 확통과 기하 선택자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선택 과목은 미적분 해놓고선 뭐 미적분 선택자예요 이러면서 뭐 미적분 안 하면 그리고 미적분에서 막 뭐 서너 개 틀리고 있으면 그게 뭐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왜 선택했는데 미적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남은 기간 진짜 열심히 좀 하셔서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일단 30번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제 10월 달에 올해 기출 총정리에서 올해 나왔던 평가원 교육청에 있는 중요한 문항 다 뽑아가지고 싹 다 해설해 드릴 거거든? 그때 그 올해 기출 총정리 PDF 파일로도 다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머지 문항도 중요한 것도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선 30번만 좀 풀자. 30번 제일 어려웠으니까. 자, 이쪽 갈게. 자, 30번.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그래서 아이고 fx인데 x4제곱 블랄랄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구간 0, 무한대. 그러니까 뭐야? 양수 쪽이네. 거기서 gx가 뭐래요?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걸 만족하는 gx가 있대요. 자, 이것도 뭐 다 쓰이겠죠. 그리고 가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뭐래? f-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 x 플러스 3이 fx 빼기 f0의 제곱 이것이 f 프라임 아이고 x이다 이렇게 줬어 그쵸? 그래 놓고 구하는 건 뭐 인테그랄 4에서부터 5까지 gx dx 구하세요 그랬어. 자 해보자. 먼저 fx는 4차 함수야.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뭐 끝과 끝이 일단 이렇게 올라갔겠지. 그리고 뭐 물론 이렇게 w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모르겠고 그쵸? 그리고 gx 뭔지 모르겠는데 0, 무한대니까 양수 쪽 그쪽 방향에서는 g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대. x축 위에 있나봐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요거 가나 들어가는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선 fx는 f-3 보다 크거나 같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 선생님 보세요. 아무렇게나 해보는 거야 지금. 아무렇게나 x축 y축을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거 뭔지 모르겠어. 4차 함수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라고 그냥 뭐 이렇게 해볼게. 그냥 이거라고 해보자. 그럼 이게 f-3인데 이쪽 작은 범위에서 뭐래? 그렇지 이렇대. 맞죠? 이렇대. 물론 이런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뭐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어쨌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대. 이게 뭐야 이거?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 그렇죠? 이게 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이것저것 넣으면서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딱 보인 게 f'x거든? f'x. f'x라는 건 우린 f'x의 부호를 보면 fx의 증감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증감을. 그리고 또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무한대에서. 근데 여기 써있는 게 gx가 아니라 gx 플러스 3이야.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봐. 그럼 뭐가 돼? g0이 되죠. 마이너스 3.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 넣으면 0인데 지금 0보다 큰 범위에서는 g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우린 이런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얘는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게 막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일단 플러스입니다. 맞죠? 또 여기도 봐. 어머 제곱이네. 여기도 뭐야? 그렇지. 니도 플러스예요. 되시죠? 물론 정확하게
선생님 0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그래 0될 수도 있어. 여기 0 들어가면 0이죠. 여기도 뭐 마이너스 3 들어갔을 때 이게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일단 뭐 요 어디 더 들어가는 범위에서 0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0 플러스 또는 0 이렇게 말할까? 플러스 또는 0이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f'x의 부호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러니까 자자 재밌대. 여기서는 뭐라고? 크거나 같대. 크거나 같대. 아하 그래? 아 그럼 여기서 이제 크거나 같으니까 증가하나 봐. 증가. 그럼 여기다 또 하나 더. 0을 갖다가 집어넣어보자. 여기 0 넣으면 0 되니까. 그렇지? 0 넣어봐. 0 집어넣으면 0 넣으면 f0 빼기 f0이니까 뭐야? 0. 그렇지. 그럼 0 곱하기 0. 그럼 무슨 말이야? 와우. f'0이 뭐야? 0이야. 0. 0. 하, 그럼 봐봐. 얘가 0인데 f'0은 0이래. 그리고 이제 우린 그래프 개형을 수학2에서 엄청 열심히 했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지금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증가할 거야. 계속 증가만 할 건데 0에서만 잠깐 0이래. 그러니까 f'0이 0이래. 접선의 기울기가. 그치? 그럼 거기서 설마 이렇게 꺾였어 하면 그 다음 감소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 유명한 그래프네. 누구야? 이렇게 그리면 되네. 나 그릴 수 있어. 이제 이런 거 아니야? 아, 요거. 아, 요 4차 함수 그래프네. 맞습니까?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 어디서? 마이너스 3에서 엉, 여기서 엉. 요렇게 생긴 거지. 그럼 이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네요. 이해갔죠? 요게 fx죠, 요게 fx. 맞습니까? 100점 맞아, 여러분들? 오케이, 좋았어. 그럼 요게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우리 식을 만드는데, 자, 이제 수학2에서도 선생님 비율 관계나 이런 거 우리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이렇게 해볼까?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살짝 커볼게. 그치? 자, 질문. 여기 마이너스 3이 걸랑? 여기 0이야. 어머, 너무 좋아. 여기 몇 대 몇이죠? 그렇지. 여기 1대 3이야. 이거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1대 3.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쌤이 그냥 이거 K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이제 우리 식 한번 놔볼까? 이렇게 놔도 될까? FX는 K라는 애에 실근은 마이너스 4와 0이에요가 되는 거니까 식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 반대로 푸식 넘기면 fx 빼기 k라는 것은 x의 3승 그 다음 x 플러스 4 요렇게 쓰면 되겠죠. 끄덕끄덕 요거 이해갔어? 요렇게 만들 수 있지. 되시죠? 요렇게 만들 수 있어야지. 좋았어. 그럼 일단 fx 빼기 k는 이거다까지 일단 우리 만들었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 더. 이제 나는 구하는 게 이거 걸랑. 그쵸? 이거. 그럼 여기 gx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4에서 5까지 할 거란 말이죠. 이걸. 그럼 일단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는 여기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쯤 놓고 이렇게 나눠도 괜찮을까? 나눠볼게. 나눠보면 잘 보세요. g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 빼기 f0의 제곱분의 뭐야? 그래 f'x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 물론 여기서 말 잘해야지. x는 뭐는 되면 안 돼? 0은 되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죠. 그렇지? 0 되면 0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봐. 내가 지금 fx 요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f에다가 0 집어넣은 게 뭐야? 그래, 결국엔 k죠. 나 요식쯤 좀 쓰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좀 써도 괜찮아? 쌤이 요거를 그냥 k라고 둘게. k. 끄다? 요렇게까지 뒀어. 좋았어. 그러면 이제 gx 플러스 3을 이거라고 요렇게 한번 써보고 그다음 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4에서부터 5. 4에서부터 5니까 G에 4 들어가고 5 들어가거든. 근데 내가 지금 아는 살짝 모양은 X 플러스 3이니까 아하 이렇게 바꿨어도 될까? 이거 잘 들어봐. 인테그랄 잘 보세요. 4에서부터 이거 4 되려면 여기다 뭐 넣으면 돼? 그렇지. 1 넣으면 되죠. 이거 5 되려면 여기다 뭐 넣으면 돼? 그래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2에서부터 5라고 하고 이걸로 다시 쓸게. 이걸로 아이고야 아이고 끝났어.
하나씩 이렇게 써도 돼요? 구하는 거? 그죠? 어,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런 다음에, 자, 보여야죠. fx 부가 f'x도 보이네. 뭐 할까? 그래, 치환합시다, 치환. 이를 뭐라고 할까? 그래, t라고 치환할게요. 괜찮죠? ft, fx를, fx, 마이너스 k를 t라고 치환할게. 그럼 이걸 미분하면 얘는 뭐가 돼? f'x dx 되고요. 이거 미분하면 dt가 돼버리겠네. 그러면 나는 치환해볼게. 이렇게 하면 돼. 인테그랄! 인테그랄. 자, 봐봐. t 제곱분의 f'dx가 있거든. f'dx가 dt죠? 오케이, dt.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치환적분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저기 뭐야. 아니, 1에서부터잖아, 그쵸? 아, 지금 이렇게 치환한 거니까 x에다가 1 집어넣는 게 t니까 여기다가 f1 빼기 k 이렇게 써도 될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요. 와우, f2 빼기 k 이렇게 써도 되네. 아이고, 모양 이상하다. 됐지? 자, 그 다음 요걸 적분하면 자,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하면 좀 그래요. 이렇게 되고, 자, 이쪽으로 갈게. 여기다가 f1 빼기 k 여기는 f2 빼기 k 이렇게 쓸게. 됐어? 이렇게 하고 이제 집어넣을 건데 그때 여기 봐봐. f2 빼기 k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 2 넣으면 되잖아요. 2. 와우. 맞죠? 그럼 이거 2 넣으면 뭐냐? f2 빼면, 아이고, 뭐야. 48. 맞죠? 여기다 2 넣으면 48. 그럼 얘가 뭐야? 48. 자, f1. 1은 뭐예요? 여기다 일러봐요. 1. 어이구, 뭐야. 요거는 그래. 5. 요건 아니죠. 맞습니까? 끝. 그럼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분의 1. 빼기니까 플러스 5분의 1. 요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이쁘게 뽀뽀뽁 하시면요. 얘는요. 240분의 뭐가 나와? 43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보고 분모 분자 더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더하시면 283 나오지롱.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미적분 됐습니다. 다 이해 가시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것처럼 나머지 문항들의 또 주요 문항들은 제가 올해 기출 총정리라고 10월 달에 그거 내가 찍어가지고 또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완벽하게 또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시 얘기할게. 미적분 1의 선택자야. 다 맞춰야 돼.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